나 신정도. 안쪽에서 거리차를 좁히는 4번 나 썬킹 로스트가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바깥쪽에서는 6번 나 어마어마도 선두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벌마에스타 단거리 최강자 벌마에스타가 선두를 지켜냅니다. 스프린터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 벌마에스타와 따라붙고 있고 안쪽 1번 5번 3번 6번까지 6마리가 2비쌈 뒤쪽에서는 7번 푸른장궁도 가세합니다. 2번 기탄 선두입니다. 그러나 뒤쪽에 있는 마필들의 역주가 돋보기 시작합니다. 외곽 중심은 10번 수라왕과 안쪽 5번 인자무적 그리고 1번 장자부배 따랐습니다. 10번이 바깥쪽 지나면서 역진을 선거하고 7번 2위까지 인코스 1번 특급별차까지 팽팽합니다. 3위권을 도약해 나온 두 마리 말 1번 특급별차 외곽쪽 9번 용병신화 종반 걸음이 좋습니다. 바깥쪽 김대현 기세 9번 용병신화가 종반 역전승. 안쪽에서는 1번 특급별차가 계속된 2위권 싸움 9번 1번 두 마리 선두권까지 연결됩니다. 선두 9번 1번 5번 6번 블랙볼트 2번 영광의 프린스 바깥쪽으로 5번 마사랑길과 8번 불의 축제까지 선두 여전히 11번 러프트레이서 윤영석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도달하는 11번 러프트레이서 이어서 12번 2번 1번 캡틴 뮤직입니다. 5번 1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3, 4위권에서는 3번 블랙시대 7번 엑스펙터 11번 히어로골드 등이 자리합니다. 선두는 5번 골드시대 김태훈 기수와 함께하는 5번 골드시대가 가장 앞섰고 7번 엑스펙터가 막판 2위까지 5번 7번 두 마리가 앞섰고 2번 위드디스크로가 3위까지 3번 패스건이 바깥쪽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12번 운주스타와 5번 아델보스 2, 3위로 밀려나고 외곽에는 10번 가속젤이 종반 가속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번 패스건과 10번 가속젤 외곽에는 6번 테이아도 걸음이 돋보입니다. 3번 10번 두 마리가 앞섰고 팔로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12번 미라클 한강이 따라붙습니다. 11번 12번 두 마리 앞서 있고 8번 블랙모션의 걸음도 막판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빈 빈체로 카발로 11번 빈체로 카발로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8번 블랙